네, 이제 발표 시작하려고 하는데, 혹시 다들 목소리랑 화면, 목소리 잘 들리시고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할 논문은 이제 SVG 3D 스테레오스코픽 비디오 제너레이션이라는 논문이고, 아직 어디 어셉된 곳은 아니지만, 풀려는 태스크 자체가 무척 흥미롭고, 또 적절한 곳에 이제 디퓨전 모델을 잘쓴것 같아서 가져와서 공유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스테레오스코픽 비디오 제너레이션이라는 조금 생소한 태스크를 풀고 있는데요. 이 태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 비디오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레퍼런스 비디오에 대해서 이제 이 아래에서 이 오른쪽 부분, 이 부분과 같이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제 그 비디오를 보는 다른 각도에서 그 비디오를 봤을 때에 해당하는 비디오를, 그 씬을 봤을 때 해당하는 비디오를 만들어내는 태스크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태스크를 푸는 이유는 이제, 요 기본되어 있는 요 비디오가 레프트 아이 뷰, 그러니까 왼쪽 눈으로 보는 비디오라고 했을 때 조금 이제 한 8mm 정도가 떨어진 그 곳에서 보는 이런 비디오를 만들었을 때 얘가 이제 오른쪽 눈으로 보는 라이트 아이 뷰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3D나 아니면 뭐 VR 같은 걸 했을 때 왼쪽 눈에는 요 레퍼런스 비디오를 이제 틀어주고 오른쪽 눈에는 요렇게 라이트 아이 뷰로 생성된 동영상을 틀어주게 되면 좀더 입체적으로 비디오를,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이런 시각적인 자료를 이제 잘볼 수가 있어서 이런 태스크를 이제 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이 왼쪽 비디오에 대해서는 기본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 텍스트로 이제 왼쪽 이 뷰와 이제 오른쪽 뷰를 만드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존에 혹시 이런 태스크를 푼 웍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노벨뷰 신테시스 카메라라는 이제 그 모델로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너프를 활용을 해서 이제 카메라 포즈들을 다 에스티메이션을 한 다음에 이를 통해서 다시 이제 그 3D 씬을 모델링을 하는 방법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애초에 비디오를 제너레이션 하는 방법이다 보니까 좀 다이나믹 씬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포즈가 되게 잘 에스티메이트 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실황 부분에서 아마 보여주실 거지만, 잘 되지 않는 이런 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3D 콘텐츠 크리에이션 앤 인페인팅이라고 해서 어떤 이제 모델을 그 왼쪽 뷰와 오른쪽 뷰로 이루어진 그런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제 모델을 학습을 해서 나오는 이런 방법들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일단 필요하게 되고, 이게 퍼블릭하게 잘 어베일러블한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 좀 문제가 된다, 좀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페이퍼에서는 이제 프로포즈를 하는 것이 카메라 포즈를 따로 에스티메이트 할 필요 없이 이제 바로 쓸수 있고, 그리고 트레이닝 또한 이제 굳이 할 필요 없는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카메라 포즈 뿌리고 우리 거는 트레이닝 프리 프레임워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3D 데이터셋을 굳이 사용을 하지 않고도 트레이닝 프리로 할수 있었던 이제 이유는 여기서는 비디오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디퓨전 모델을 사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서 이제 굳이 다른 트레이닝 셋 없이 그런 디퓨전 모델에 좀 프라이어 놀리지를 이용을 해서 이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태스크를 좀 정의를 하자면, 이제 이 스테레오픽 비디오 제너레이션이라는 태스크는 이 아래 식처럼 한번 정리를 할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 G는 그 제너레이션 모델이고, 이제 T는 그 저희가 디노이징 할때
근데 디퓨전 모델에서 디노이징 할때 이제 1부터 라지 T까지 스텝이 있다고 했을 때이 스텝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타임 스텝을 의미를 하고 있고, 요 C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롬프트, 텍스트 프롬프트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텍스트 프롬프트가 주어지고, 그리고 각각의 타임 스텝이 이게 주어지게 되면 이 타임 스텝을 통해서 이제 이 제너레이션 모델이 레프트 뷰와 라이트 뷰에 해당하는 비디오를 제너레이션 하는 태스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로 이 제너레이션 모델을 통해서 레프트 뷰와 라이트 뷰를 생성을 하기에는 잘 되지 않는 좀 부분도 많고 좀 통제가 되지 않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 페이퍼에서는 이 아래와 같이 이 태스크를 세 단계로 나눠서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일단 어떤 텍스트 프롬프트를 넣고, 그리고 이렇게 타임 스텝을 줘서 레프트 뷰에 해당하는 비디오를 먼저 생성을 합니다. 이때 이 G는 이제 디퓨전에서 텍스트 투 비디오 데이터셋으로 학습된 텍스트 투 비디오 제너레이션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레프트 뷰에 해당하는 비디오를 이렇게 만들고, 이 레프트 뷰에 해당하는 요 비디오에 대해서 한번 뎁스 에스티메이션 모델을 돌려서 요렇게 DL이라는 뎁스 맵을 뽑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요 뎁스 맵을 뽑아내고 요 뎁스 맵과 이제 그 레프트 비디오를 이용을 해서 이제 워핑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각그 만들어낸 씬의 뎁스를 알고 있으니까 이 뎁스를 이용을 하면 저희가 이제 이 카메라를 좀 오른쪽으로 갔을 때 해당하는 이제 각그 뷰에 해당하는 그 픽셀 값들을 와핑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X에서 L에서 R로 간요 XLR의 비디오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요 MR 같은 경우에는 디스 오클루션 마스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뎁스 맵을 알고 얘를 와핑을 시켰을 때, 그 라이트 뷰에, 그러니까 레프트 뷰에서는 그다 픽셀이 꽉차 있지만, 라이트 뷰로 이제 와핑을 시켰을 때, 그 레프트에서 보이지 않았던 부분이 까맣게, 그러니까 와핑을 시킬 수 없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MR이라고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뎁스 맵을 이용을 해서 레프트 뷰에서의 비디오를 이제 라이트 뷰로 이제 와핑을 한번 시키고 그때 이제 채우지 못한 픽셀에 대해서는 요 MR로 표시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제 다시 한번 또이 제너레이션 모델을 써서 이제 라이트 뷰 비디오를 생성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레프트에서 라이트로 옮긴 좀 중간중간 픽셀이 빈요 비디오와 그다음에 텍스트 프롬프트 그리고 타임 스텝 그리고 이 디스 오클루션 마스크를 이용을 해서 이 디스 오클루션 마스크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 제너레이션 모델이 채울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오른쪽 뷰에 이제 비디오를 생성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왼 위에 같은 태스크를 요 아래처럼 세 가지 단계로 잘 쪼개서 이제 태스크를 구성했다고 생각을 했던 게, 이제 비디오 디퓨전 모델 자체가 이제 그 라지 스케일의 텍스트 투 비디오에 학습되어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템포럴하게 그리고 시멘틱하게 컨시스턴트한 비디오를 만드는 좀 능력이 있는데, 그거를, 처음부터 이렇게 레프트와 라이트를 모두 만들도록 하면, 이제 요 제너레이션 모델에 부담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세 단계로 나눠서 먼저 워핑을 시켜서 꼭 채워야 하는 부분을 먼저 설정을 하고 그 채워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제너레이션 모델을 이용을 해서 라이트 뷰의 비디오를 만들었다는 점이 좀 모델을 적절하게 잘 사용을 했다고 느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세 단계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그래서 먼저 이 비디오 뎁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뎁스 에스티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뎁스 애니띵이라는 뎁스 에스티메이션 모델을 사용을 해서 각각의 프레임에 대해서 뎁스를 이제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뎁스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좀 오차가 생기게 되면 요 왼쪽에 있는 요 워핑 과정에서 좀 많이 이제 요 XLR이 많이 흐트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 뎁스 에스티메이션에 대해 공을 들였다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했던 방법은 이제 뎁스 스무딩이라는 것을 씁니다. 그래서 뎁스 애니띵을 통해서 먼저 뎁스 에스티메이션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가우시안 커널을 이용을 해서 이 프레임 축으로
한번 이제 가우시앙 커널을 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뎁스가 혹시 그 프레임 사이에 튀는 부분이 있으면 튀지 않도록 좀 스무딩을 시켜주고, 그리고 나서 이 뎁스에 대해서 이 뎁스 3D 공간에 이제 멀티플레인을 설치, 정의를 해서 각각의 플레인에 이제 그 뎁스에 해당하는 요 점들을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옮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D 공간에서 플레인으로 좀 나눠서 이제 각각의 뎁스 점들을 이렇게 옮겨주고, 그 중에서 조금 튀는 게 있으면 지워주는 식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스무딩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뎁스를 추정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뎁스를 추정을 했으면 저희가 와핑을 시킬 수 있으니까 와핑을 시키고, 그리고 거기서 생긴 디스오클루션에 대해서 이제 인페인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인페인팅 같은 경우에는 리페인트라는 그 CBPR 논문을 가져와서 이제 이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리페인트는 비디오에 대한 이제 인페인팅 방법은 아니고 이미지에 대한 인페인트 방법인데요. 만약에 요 인풋이 이렇게 이미지가 있고 요렇게 파란색 부분이 이제 채워야 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이제 기존의 인풋을 가져와서 여기에 노이즈를 친 요런 이제 이미지를 먼저 하나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가우시안 노이즈에서부터 점점 디노이즈를 하는 요런 스트림도 하나 더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요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T스텝에 대해서 노이즈를 이렇게 치고, 여기서는 이제 T스텝에 대해서 디노이즈를 하고, 그리고 각각의 요 인페인팅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스크를 이렇게 씌워주게 되면, 즉요 인풋에서 해당하는 요 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페인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 부분에 어떤 노이즈가 쳐 있는 상태의 그 레이턴트 코드가 만들어질 거고, 요 아래 같은 경우에는 이 인페인팅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노이즈가 있는 상태의 레이턴트 코드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얘네 둘을 이제 이렇게 합친 다음에 요 합친 부분에 대해서 디노이징 스텝을 밟아주게 되면 인페인팅을 하지 않는 부분, 즉 이제 원본이 살아있는 부분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이제 그 디퓨전 모델이 가져가면서, 이 인페인팅에 대한 부분은 이제 노이즈로 차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너레이션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이제 통해서 인페인팅을 하는 방법을 이제 리페인트라는 이 논문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그 리샘플링이라는 방법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XT에 대해서 이렇게 마스크를 씌워서 조합을 한 다음에 이제 디노이징을 하는 이런 디노이징을 하고 XT-1을 얻게 되면, 얘를 바로 다시 또 XT-2에 대해서 스텝을 밟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 XT-1에 대해서 다시 한번 스케줄러로 노이즈를 쳐주고, 그 노이즈에 대해서 한번더요 과정을 반복하는 식으로 요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몇번 반복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아래에 있는데요. 요 N이 얼마나 반복했냐, 그 반복하는 그 횟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이제 이 횟수를 한 번만 했을 때는 이렇게 인페인트를 해야 되는 부분이 좀잘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할수록 이런 식으로 좀더 자연스럽게 인페인팅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 리샘플링 방법 또한 같이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도 요 리페인트라는 방법을 가져와서 이런 식으로 인페인트를 해주고 또 리샘플링도 같이 해주는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리페인트를 이용을 해서 바로 이 비디오에 적용을 하게 되면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그림에 대해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요 왼쪽은 이제 레프트 뷰에 해당하는 레퍼런스 동영상 중에 한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를 어떤 뎁스 에스티메이션을 통해서 이제 와핑을 시켰을 때요 가운데 그림처럼 나타나게 되는데, 요 까만색 부분이 이제 왼쪽에는 정보가 없어서 저희가 다시 채워야 하는 그 부분, 즉 디스 오클루션 마스크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까만 부분에 대해서 인페인팅을 하려고 하는데,
바로 요 리페인트를 쓰게 되면 이제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이 까만 부분이 차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리페인트를 바로 썼을 때의 문제점이 이제 원래는 요 왼쪽 뷰를 보면서 요 왼쪽 뷰와 좀 시멘틱하게 잘 얼라인이 되는 모습으로 이게 인페인팅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런 왼쪽 뷰를 잘 활용을 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머리가 갑자기 이렇게 바뀌거나 아니면 요말 같은 경우에도 좀 이상한 이렇게 아티팩트가 좀 생기거나 하는 식으로 여기 이 레프트 뷰와 컨시스턴트 하지 않은 이런 이미지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문제라고 요 저자들은 얘기를 하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방법을 하나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 저자들이 제안하는 방법은 이제 그 프레임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것을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요 리페인트 과정을 거치기 전에 이제 요 프레임 매트릭스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인페인트를 하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프레임 매트릭스가 어떤 것이냐 하면 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매트릭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각각의 요소들은 그 프레임으로, 그 각각 비디오의 프레임, 즉, 이미지로 채워져 있고, 그맨 처음에 저희가 생성을 했던 레프트 뷰의 비디오는 요첫 번째 칼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로우를 따라서는 이제 템포럴한 이제 흐름에 따라서 이 이미지들을 각각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 즉, 칼럼을 따라서는 그 스파셜한 축이라고 해서 그 레프트 뷰에서부터 라이트 뷰까지 그 뷰가 바뀌는 이런 서로 다른 뷰에 해당하는 비디오를 채워 넣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레프트 뷰와 라이트 뷰가 정해져 있다면 그러니까 어느 카메라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이제 뷰에서 라이트 뷰를 생성할 것인가를 이제 정의를 해놨다면, 이제 그 각각의 뷰를 좀 유니폼하게 나눠서 각각의 이제 칼럼을 만들고, 그리고 해당하는 각 뷰에 대해서, 각 칼럼에 대해서 요 비디오를 와핑을 시켜서 이렇게 칼럼을 채워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사이 칼럼을 채워넣고 맨 마지막에 라이트 뷰가 있다면 이 라이트 뷰에 대해서도 채워넣게 되는데 그러면 요 프레임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칼럼을 떼어서 봤을 때 어떤 특정 뷰에 대한 저희가 레프트 뷰에서 이제 그 뷰로 옮긴 그 비디오가 요 칼럼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 같은 이제 로우에서 같은 로우를 쭉 봤을 때, 시간 스텝, 즉, 그 프레임의 딱그 타임 축에 대해서는 같은 타임, 즉, 멈춰있는 타임에 대해서 카메라가 움직이는 비디오가 생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 매트릭스를 만든 다음에 이 각각의 디스 오클루션 마스크를 채우게 되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요맨 마지막 라이트 뷰에 해당하는 요 칼럼들을 떼내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그 라이트 뷰에 해당하는 비디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레임 매트릭스를 구성한 이유로는 이제 이렇게 템포럴하게 비디오를 볼 수도 있지만 이 로우로 봤을 때 어떤 고정된 타임 스텝이지만 이 카메라 뷰가 움직임으로써 요 로우도 각각의 비디오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요 각각의 이 로우를 잘 활용을 해서 이 비디오에 대해서 저희가 그 비디오 디퓨전 모델을 태우면 얘도 결국 비디오이기 때문에 되게 컨시스턴트한 이런 결과로 좀이 오클루션 부분이 채워질 거다라고 이제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매트릭스를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 방법에서는 그 아까처럼 똑같이 인페인트 방법을 그대로 가져오되 그 전에는 요 칼럼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나하나 인페인트를 했다면 이제 요 프레임 매트릭스를 이용을 하게 되면
한 번은 요 칼람을 뽑고, 한 번은 요 로우를 뽑아서 이제 인페인트를 진행을 계속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리샘플링 방법에서 이제 요 과정을 한 N번 이렇게 반복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N번 중에서 만약에 그 홀수에 대해서는 요 칼람을 뽑아서 칼람에 대해서 그 인페인팅을 해주고, 그리고 짝수인 경우에는 요 로우에 대해서 인페인팅을 해주게 되면, 요 스팟을 하게도 좀 컨시스턴트하고, 템플을 하게도 컨시스턴트한 요 매트릭스가 완성이 될 거고, 그럼 저희가 최종적으로 요 라이트 뷰에 해당하는 요 칼람만 떼서 이제 잘 모아서 비디오로 만들면 되게 레프트 뷰와 컨시스턴트 하면서도 이 템플을 하게도 컨시스턴트한 이런 비디오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요 프레임 매트릭스를 구성을 한 다음에 각각의 디스 오클루션 마스크에 대해서 이렇게 인페인팅을 해주게 되면, 인페인팅 해주는 방법을 일단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요 인페인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VA의 인코딩이 필요하게 되는데, 즉, 요 부분에서 인풋에서 이제 그 SD를 사용을 하면서 얘를 한번 인코더를 통해서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보내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이 인페인팅이 필요한 부분이 사실 저희 요 비디오에서는 검은색으로 차 있기 때문에, 얘를 인코더에 태웠을 때이 까만색 부분이 다른 이 옆에 주변 픽셀도 영향을 미치면서 되게 퀄리티가 좋아지지 않게 된다라고 이제 문제점을 또 하나 더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보완을 하기 위해서 요 디스 오클루션 바운더리 리인젝션이라는 방법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방법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방법은 아닌 것 같고, 얘가 썼던 방법은 이제 그왜 레프트 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온전하게 다 모든 픽셀을 갖고 있고, 뭔가 디스 오클루션 마스크가 없으니까 이 레프트 뷰에 대해서 이렇게 레프트 뷰에 대해서 레프트 뷰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레프트 뷰에 대해서 이제 레이턴트를 태워주고, 그 레이턴트를 이제 그요 바운더리 마스크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가져와서 걔를 넣어주는 식으로 해서 인코더를 태워서 다시 Z를 만들어주는 식으로 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맨 처음에 이렇게 까만색으로 되어 있던 부분은 결국에는 레프트 뷰 부분을 좀 채워서 일단은 좀 이렇게 이상하게 좀이 까만색이 퍼지는 것을 막고, 그 다음에 이 검은색 부분에 대해서 인페인팅을 돌려줘서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인페인팅을 할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 보시면 그 리인젝션을 통해서 이 Z0 노운이라는 것을 먼저 만들어서 좀 까만색의 그 마스크가 있는 부분에 영향을 최대한 배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페인팅 스텝을 밟음으로써 이제 정확하게 그 디스 오클루션 부분을 채우는 식으로 이렇게 인페인팅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파이프라인은 먼저 어떤 텍스트가 들어오게 되면 얘로 레프트 뷰에 비디오를 만들어주게 되고, 이 비디오를 만든 다음에 이 비디오에 해당하는 뎁스를 에스티메이션을 해서 얘를 이 뎁스 맵을 통해서 와핑을 한번 시켜주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와핑을 시켜줄 때 이제 카메라를 레프트 뷰와 라이트 뷰가 이제 어느 그 카메라의 파라미터를 알고 있을 텐데, 그거를 이제 유니폼하게 쪼개서 각각의 유니폼하게 쪼갠 뷰에 대한 그 와핑을 시켜줘서 요 프레임 매트릭스를 만들게 됩니다. 요 프레임 매트릭스와 각각에 해당하는 디스 오클루션 마스크가 생기게 될 거고, 요두 가지를 이제 이용을 해서 이제 그 비디오 디퓨전 인페인팅 부분으로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프레임 매트릭스에 해당하는 각각의 이제 이미지들을 레이턴트로 바꿔서, 레이턴트로 바꾸고, 요 마스크 같은 경우에도 리사이즈를 해줘서 그 스몰 M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럼 요게 디노이징 프레임 매트릭스라는 요 노란색 과정을 통하게 되는데, 요 그림은 요 아래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ZT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칼럼 또는 이제 이 로우 부분으로 샘플을 해줘서 각각의 템포럴하게 움직이는 비디오 또는 그 카메라가 움직이는 비디오를 이제 비디오를 따로따로 샘플링을 해주게 되고, 그러니까 각 타입스텝마다 템포럴하게 움직이는 비디오를 할지 아니면 스파셜하게 움직이는 비디오를 할지 선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샘플링을 했을 때그 인페인트 그 리페인트를 통해서 얘를 인페인팅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리페인트를 하기 전에 요 디스 오클루션 마스크가 해당하는 부분이 이렇게 까맣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의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그 리인젝션 방법을 같이 사용을 해서 이 검은색의 영향을 최대한 없애주고 그 다음에 인페인팅을 해서 이제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ZT-1을 뽑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리페인트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다시 또그 리샘플링 즉그저요 방법 요 리페인트에서 사용을 했던 요 리샘플링이라는 방법을 다시 활용을 해서 이렇게 다시 노이즈를 더해주게 되고 얘를 한 N번 정도 반복을 한 다음에 다음 타임스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타임스텝을 모두 완료를 했을 때 이렇게 Z0로 저희가 원하는 라이트 뷰에 이제 그 프레임 매트릭스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맨 오른쪽 칼럼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져와서 얘를 디코더에 태우면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라이트 뷰의 비디오가 만들어진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메소드는 여기까지인데 제가 조금 말을 조금 못한 것 같은데 혹시 잘 이해가 안 가거나 아니면 좀 궁금한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을까요? 혹시 리인젝션 부분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저 리인젝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와핑된 요 이미지를 잘 보면 여기에 그 채우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검은색 이렇게 픽셀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얘를 곧바로 인코더에 태우게 되면 요 X 와프가 이제 인코더를 통해서 그 다운 샘플링 되면서 요 까만색의 영향이 다른 그 주변 픽셀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그냥 바로 인코더에 태우는 게 아니라 그 저희가 이제 만들어 놨던 레프트 뷰에 대해서 이제 레프트 뷰에 대해서 요 마스크를 가져와서 요 부분, 요 까만 부분을 이 레프트 뷰에 해당하는 픽셀들로 좀 채워줘서 이 까만색이 좀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좀 막아두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비디오를 인코더에 태워서 이제 Z라는 레이턴트를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Z로 이제 들어가게 되더라도 오클루션 부분에, 그러니까 디스 오클루션 부분에 대한 마스크에 결국 인페인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채워놨던 이 레프트 뷰 픽셀의 영향이, 그렇게 조금은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크게 작용을 하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혹시 질문 더 없으면 그러면 대원님께서 다음 실험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대원님 혹시 화면 제가 넘겨 드릴까요? 네네. 아, 네. 잠시만요. 네, 바로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네, 실험 부분 공유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퀄리타티브 컴패리슨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퀀티타티브 컴패리슨 부분이 있는데, 먼저, 실험 결과부터 공유를 드리면, 레프트 이미지를 소라로 만든 거를 이제 라이트 이미지로 제너레이션을 해서 비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맨 처음에 그 CNN 기반으로 이제 뎁스 에스티메이션 한걸 라이트 이미지를 생성해낸 것이 있고, 그다음에 겐 기반으로 라이트 이미지를 생성해낸 거, 그리고 너프 기반으로 라이트 이미지를 생성해낸 거, 그리고 이번 논문에서 디퓨전 기반으로 라이트 이미지를 생성해낸 거를 비교를 하고 있는데,
일단 CNN 기반으로 생성해낸 것은 이제 코끼 강아지 오른쪽에 있는 털 같은 것들이 이상하게 휘날리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겐으로 생성해낸 것은 이제 그 카메라 부분이나 이런 그 코끼 오른쪽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프 기반으로 생성해낸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너프 기반으로 생성된 라이트 이미지 자체가 잘 생성이 되지 않은 걸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메라 부분이나 이런 쪽에 그 백그라운드랑 앞쪽에 튀어나온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잘 되는데, 뭔가 디테일하게 세무 표현 같은 것들은 잘안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번 논문에서처럼 디퓨전 기반으로 생성된 거는 이제 퀄리티가 잘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비교는 이제 휴먼 퍼셉션이랑 시매틱 컨시스턴시 두 가지를 비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VR 헤드셋을 20명 정도에게 제공을 해주고, 이제 그 사람들이 정성적으로 얼만큼 좋은지를 평가를 하게끔 진행을 했습니다. 20개 정도의 비디오를 이제 셔플 해가지고 틀어주면서, 이제 레프트랑 라이트 이미지를 VR로 꼈을 때, 이게 이제 디스페리티 이펙트, 그러니까 얼만큼 튀어나와 보이는지, 그리고 템포럴 컨시스턴시 비디오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컨시스턴시가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그다음에 이제 스페이셜 컨시스턴시는 이제 이미지 퀄리티일 텐데 그 이미지 안에서 디스토션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오버롤 익스피리언스를 평가를 하게 됐고, 이제 이런 평가를 했을 때 이제 10점 만점으로 평가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디퓨전 기반으로 레프트 라이트 이미지를 생성해낸 게 이제 스테레오 이펙트도 좋고, 이제 템포럴 컨시스턴시도 좋고, 이제 이미지 퀄리티나 전체적인 경험도 모두 좋은 것으로 실험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시매틱 컨시스턴시인데, 이 부분은 이제 레프트 이미지와 라이트 이미지의 클립 스코어를 비교를 해서 레프트 이미지지만 라이트 이미지에 대한 그 클립 스코어가 디퓨전 기반이 제일 높다고 나왔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 이번 논문에서 나왔는데, 이제 정성적으로 사람 20명을 데려다 놓고 이렇게 평가를 하기보다는 밑에 클립 스코어로 비교한 걸 조금 수정을 해서 평가를 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프트 이미지와 라이트 이미지를 비교하기보다는 이제 뭐 그라운드 트루스가 있는 어떤 비디오를 하나 선택을 하고, 그 레프트 이미지와 라이트 이미지의 이제 디스페리티 맵을 뽑고, 그 디스페리티 맵 간에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와의 클립 스코어를 비교를 했으면, 굳이 휴먼 퍼셉션이랑 시메트릭 컨시스턴시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이제 디스페리티가 얼만큼 잘 반영이 됐는지를 볼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좀 네, 실험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 부분에서는 이제 예진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컨트리뷰션인데, 하나가 이제 프레임 매트릭스고 이제 또 다른 거는 리인젝션 부분인데, 프레임 매트릭스가 있고 없고를 먼저 비교를 했을 때 보시면 일단은 그 와핑 자체에서 생기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퍼런스 레프트 이미지가 있을 때 라이트 이미지에서 만들려고 와핑을 했을 때 이제 파란색 동그라미처럼 사람 머리 부분이나 이런 게 조금 와핑 되면서 깨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뭐 이거는 어쩔 수 없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프레임 매트릭스가 있고 없고를 했을 때 프레임 매트릭스가 없으면 이제 그 라이트 이미지에 와핑된 마스크 영역을 인페인팅 했을 때 뭔가 사람 머리가 추가로 생성이 된다던가, 아니면 구름이 생성이 되고 뭔가 책 페이지 같은 게 생성이 되는 부분 같은 것들이 이제 프레임 매트릭스가 없었을 때 뭔가 타임 축이나 뷰 축을 참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이상하게 생성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프레임 매트릭스가 있으니까 뭔가 라이트 이미지에서 뷰를 바라봤을 때 그 퍼스펙티브에서 보여야 하는 뭔가 책의 그 오른쪽 페이지가 보이거나 아니면 사람의 오른쪽 면이 보이는 그런 부분에 대한 생성이 되게 잘 되는 것을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리인젝션 부분은 아래쪽에 이제 곰돌이랑 코끼 강아지를 보면 그 와프돼서 마스크되는 검은색 영역 때문에 뭔가 이런 흰색 빛바램 현상 같은 것들이 리인젝션을 하지 않았을 때그 검은색 그 마스크된 영역에서 발생을 했는데, 이거를 리인젝션을 한번 거치고 나면 이렇게 곰돌이나 코끼 오른쪽에 그 마스크된 영역이
픽셀이 영향을 주지 않아서 깔끔하게 디퓨전이 적용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이제 뷰가 뷰원 레프트부터 이제 뷰그 라이트 이미지까지 이제 뷰가 계속적으로 조금씩 이제 퍼스펙티브를 바꿔가면서 보여줄 때 어느 위치가 제일 정확하고 어느 정도 선이 넘어갔을 때 이제 시멘틱이 깨지는지를 실험을 했습니다. 했을 때한 7cm에서 8cm 정도를 베이스라인으로 잡았는데 이제 그 정도까지는 문제가 없다가 한 20cm 정도 퍼스펙티브를 옮겼을 때 이제 급격하게 이미지가 많이 손상되는 걸 확인을 할수 있었고요. 근데 이제 저자는 이제 사람의 좌안이랑 우안 간의 양안의 거리가 5에서 7cm 사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문제가 안 된다고 하고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셜한 컨시스턴시 테스트를 했을 때, 이제 용의 그등 부분은 가시가 있고, 그리고 날개 부분은 가시가 없는 레프트 이미지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끝까지 용의 날개 부분, 그 프레임 매트릭스를 잘 적용을 하면 날개 부분에는 그 가시가 생성되지 않고 계속 잘 생성돼서 라이트 이미지까지 이제 유지가 되는 거를 이제 스페이셜한 컨시스턴시가 잘 유지되고 있다는 거를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템퍼럴 컨시스턴시 쪽을 보면 이제 T가 레프트 이미지인데 이제 T 플러스 1 타임이 되면 이제 오른쪽에 그 B라고 보여 있는 간판에서 R이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T와 T 플러스 1에서는 R 이미지가 이제 생성이 진행이 되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거를 라이트 뷰에서 봤을 때 지금 마스크된 와프된 영역에서 R인지 어떤 스펠링인지 알 수가 없는데 이거를 이제 타임 축으로 T 플러스 1을 참조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인페인트 했을 때 이제 그 오른쪽 뷰에서 R 이미지가 생성이 잘될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를 확인을 한걸볼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어펜딕스에 있는 실험 하나도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딥 3D라고 해서 이제 스테레오스코픽으로 CNN으로 돌려가지고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CNN은 인페인팅 전문으로 하는 CNN 모델이었는데 이거는 스테레오스코픽 전문으로 하는 CNN 모델을 가져와서 이제 본인들이 스테레오스코픽으로 디퓨전하는 것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했을 때 지금 레프트 뷰가 딥 3D에 넣어가는 인풋이고 라이트 뷰가 이제 딥 3D의 결과물이고 아워스가 이 논문에서 나온 결과물인데 이제 크게 뷰 퍼스펙티브는 제가 좀 조정을 할 수가 없어서 일단 그대로 붙였는데 이미지 자체에 대한 거는 굉장히 퀄리티가 비슷한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디스페리티 스테레오 이펙트를 봤을 때 뭔가 디퓨전 기반이 조금 더 디스페리티를 많이 줄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입체감이 있는 것으로 나왔고 대신 반면에 이제 뭐 당연히 디스페리티가 더 적기 때문에 템포럴 컨시스턴시나 이미지 퀄리티 같은 부분에서는 딥3D가 약간 더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이 논문의 저자는 이게 디스페리티가 중요한 건데 디스페리티를 자기네들이 많이 줬기 때문에 조금의 그런 템포럴 컨시스턴시랑 이제 스페이셜한 컨시스턴시가 조금 손해를 봤지만 조금 더 우수하다고 본인들이 평가를 하고 실제로 오버럴 익스피리언스에서도 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딥 3D가 이제 2016년 논문인데 최근에 이제 CBPR 2023에서 SBI 넷이라고 스테레오스코픽 기반 CNN으로 되게 잘하는 그런 모델이 나왔는데 이 모델이랑 좀 비교를 했으면 조금 더 신뢰성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그 프레임 매트릭스를 하게 되면 이제 타임 축이랑 뷰 축에 대한 모든 그뷰 정보를 생성을 해내고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꼭 스테레오스코픽에 이용하지 않아도 뭔가 그런 이 매트릭스 안에서 이미지들을 이용을 하면 뭔가 스피럴하게 이미지나 이런 뷰 같은 것들을 돌려가면서 이 비디오를 진행해 볼수 있다라고 하는 조금 재미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소개를 하고 이제 마치는 논문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저 질문 하나 있는데, 방금 그딥 3D랑 비교한 표에서
이것도 똑같이 그 20명이 사람한테 시켜가지고 평가한 결과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똑같이 VR 헤드셋을 주고 그 다음에 아, 그 네. 사람들에게 예, 설문해가지고 스코어 매긴 실험이었습니다. 혹시 여기 p밸류랑 그리고 여기 R 그 이펙트 사이즈 되어 있는 거 혹시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뭐지? 1에서 10점까지 그 점수를 매겼을 때 이게 유의미한 결과인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실험, 이전에 논문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차용을 했을 때 지금 이제 딥3D랑 아워스를 보면 2.29랑 5.29로 이제 어느 정도 갭이 많이 벌어지고 이게 이제 p밸류가 굉장히 낮잖아요. 그래서 그 논문에 나오는 결과로 봤을 때이 p밸류가 이 정도까지 낮으면 어느 정도 딥3D랑 아워스의 이 차이가 유의미한 결과다라고 해서 이거는 조금 뭔가를 증명해낼 때 유의미한 결과다라는 거를 이제 나타내는 공식 같은 게 있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점수가 유리한 이제 스테레오 이펙트랑 오버롤 익스피리언스에서 이제 본인들이 이긴 이 점수가 p밸류 그 공식에 넣었을 때이 p밸류가 굉장히 낮은 점수이기 때문에 앞서서 딥3D가 이겼던 이 항목은 p밸류가 좋지 않아서 의미가 없고 아워스는 이제 자기네들이 이겼던 점수는 p밸류가 낮아서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이펙트 사이즈 부분은 저도 확인을 못해서 이 부분은 저도 나중에 확인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 20명 사람 뽑을 때뭐 어디서 뽑았다나 뭐 이런 언급이 좀 있나요? 약간 20명 정도 뽑았으면 그냥 연구실 사람들 시켜서 한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도 그 부분 예진님이랑 리뷰하다가 아, 이렇게 되게 쉽게 진행해도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언급이 안 되어 있고 그냥 그 20명 중에 9분이 여성분이었다. 그리고 연령대는 골고루 퍼져 있었다. 이 정도만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랩이나 이런 차원에서 진행을 했을 수도 있고 이 논문 저자가 이제 구글 출신인데 홍콩 대학교랑 같이 협업해가지고 진행한 논문이었는데 막 랩실이나 이제 직원들 모아가지고 진행한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그러면 약간 이 평가 방법 따라가지고 저희 연구실에서도 연구실 사람들한테 다 시켜서 이렇게 테이블 만들어도 괜찮겠네요. 이 논문이 지금 6월에 나온 논문인데 만약에 이 논문이 조금 주목을 받으면 이 방법을 택해도 되겠지만 조금 읽으면서 느꼈던 방법이 이 실험에 대한 신뢰성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이게 다른 평가 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방식을 따라서 조금 실험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이 논문이 어떻게 주목을 받는지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 GT를 만들고 그 GT 기반의 디스페리티 맵을 가지고 그거에 대한 클립 스코어를 구할 것 같은데 이것만 해서 저는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냥 20명의 파티스펜트로 이렇게 특정을 하는 게 사실 그 다른 비디오 논문을 봤을 때는 일반적이진 않은 것 같아서 보통은 이제 아마존 토커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그 조금 더 많은 인원을 좀 사용을 해서 하고 좀 벤치마크도 좀 이제 자주 다른 논문에서 사용하는 벤치마크를 사용을 해서 보통 평가를 하기 때문에 사실 좋은 평가 방법이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세미나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